얼굴도 탔을 것 같은데, 나. 야, 너캠 이거 안 해놨구만, 또. 뒤에 배경이랑 60프레임이랑. 캠은 해놨어요. 배경까지 싹 해놓으라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얼굴은 별로 안 탔나 보네. 안탄거 같나 보네. 얼굴 탔다고는 얘기 안 하네. 와, 다리 개 탔어요. 다리 존나 탔어. 다리 완전 탔어. 돌쇠고기 그려져 있네, 뒤긋뒤긋. 다리 개 탔어, 지금. 나 허벅지 근육 장난 아니야. 만져보면 깜짝 놀랄걸? 뭐 데드리프트 하냐 그러더라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데드리프트는 해요, 안 냐고. 그러니까 내가 허벅지 근육이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막상 만져보면 뒤진다. 거짓말 아니라. 은근히 건강하다. 나 은근히 건강해. 아이고. 얼굴에 열이 아직도 안 내려가네. 타긴 탔나 보다. 주님이 너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뜨또야? 뭔 개소리냐? 너뭐 기독교로 뭐 개종했냐? 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주님 소리야. 주님은 캠, 없는데. 안녕하세요. 팬답. 야, 신이 있을 것 같니? 미안하지만. 기독교 분들 죄송한데요. 전 진짜 안 믿어요. 저 그거 세뇌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게 좀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 같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의 협박이야. 가스라이팅 같아. 그 요즘 말로. 외계인은 믿는다. 외계인. 외계인은 믿어. 외계인을 많이 믿게 됐어. 어떻게 그런 소리 할수 있냐고? 아, 그냥 내 생각이야. 나한테 영향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나한테 영향을 왜 받아? 내가 예수님 안, 하나님 안 믿겠다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나는 부정한다고. 하느님, 예수님을. 만약 그런 게 지구상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건 외계인일 거야. 박진영 아저씨가 하나님 있다고 강연하는 유튜브 영상 있다고? 아, 간증하는 영상. 간증하는 영상은 전 세계적인 리더들도 다 해. 싹다 그런 영상 찍어 놓은 게다 있어. 반갑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누가 쏜거 아니야? 이거 왜 소리가 안 나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 왜 이러지? 바꾼 거 없는데? 테스트 한번 날려볼게요. 코지야, 미안해. 코지, 너걔 아니냐? 소미방에 가갖고 맨날 막 몇백 개씩 쏘던 애?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여캠이랑 방송을 같이 못하겠다. 내 방송에 뭐 방송한 사람 얼굴 좀 비춰주면 그 여자다. 그럼 호다닥 가가지고 이제 되는 거야.
허다닥 가가지고 거기다가 몇백 개씩 쏘고 말이야. 내 방송에는 얼굴도 안 보이고. 너 소미방 한번 갔다가 역캠한테 빠져갖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역캠 보고 막 풍선 쏘고 그랬지. 그랬을 것 같아. 너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 너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팬닉 달고 다니니까 코지 같은 애들이 너 바보인 거야, 코지야. 이거 실체가 없는. 아, 내가 역캠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실체가 올리팬스 유료 구독자랍니다. 실체가 없는 그 역캠이나 이게 그런 쪽에 이렇게 너가 뭐 풍선 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너 나름대로 그냥 나는 이거 잃어도 상관없어. 근데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갖다 바치다 보면 이게 보상 심리가 작용해. 구라가 아니라 아우 나 가래 왜 이렇게 끄냐 오늘. 지발 내용들 다 고소야 신방년들아. 코지야 너 바보짓 한 거야. 너 왕자님? 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안 쏴도 그만이야. 코지야 너 솔직히 뭐 많이 쏘는 타입도 아니지만 그렇지 안 보이다. 그니까 나랑 솜이랑 한번 방송한 거 보고 나서 역캠에 한번 빠진 거야. 이거 코트 방송에 나왔다는데 한번 클릭하고 싹 들어가서 보는 거야. 보다 보니까 뭔가 그걸로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역캠방 순회 공연 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둥지로 회귀한 거야. 왜냐? 쩐이 부족하거든. 전마 쩐이 없어요. 쩐이 부족해. 쩐이 있어야 역캠방에서 어떻게든지 그 저 뭔가 대우도 받고 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실체가 조금은 보인다고. 어떤 그 유대감을 형성을 하려면은 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을 내려치고 나를 올려치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카페맨 어서 오고. 아이고. 야, 형 바이크 안 탈란다. 세 달 동안. 형은 낮에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형은 이제 바이크 안 탈 거야. 단장이가 또 별게 고맙다. 코지 너 많이 외로웠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네가 많이 외롭다 보니까 뭐 역캠방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아 이런 세계가 있었네. 처음엔 좋았겠지.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뭐가 너 나름대로 현타가 와가지고 내 방으로 다시 회귀한 것 같아. 코지레이야 그렇게 여자가 좋냐? 코트 방송이 연습 그 자체가. 다시 돌아와라. 역캠방 불매 운동하는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데 너가 나름대로 상실감이 있을 거다. 풍선 여기저기 쏘고 다니면서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에어컨 달린 오토바이로 기변해도 똥같이 더워? 에어컨 달린 오토바이가 어딨냐 이 멍청한 삼합대가리야. 저런 무식한 새끼를 봤나. 진짜 무식하다 석박지대가리 새끼. 저 완전 바보 아니야? 바이크에 어떻게 에어컨을 달아 임마. 다시보기 내가 지워버렸어. 왜냐면 오늘 덥기도 많이 더웠는데 거의 2주 만에 바이크를 탔단 말이야. 뭐 자가격리 시간까지 다 포함하고 하면은 진짜 거의 2주 다 됐어. 정확하게 내가 며칠 만에 바이크를 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가래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런데 투명 가래 나왔어. 황가래 안 나왔어. 그랬는데 2주 만에 타는데 이게 지금 내가 최고의 온도를 견뎌본 게 27도, 28도까지였어. 30도 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어쨌건 출발했을 땐 기분 되게 좋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동막 해수욕장에서 초지대교까지 길이 세상에. 그러니까 약간 약도를 그리자면, 아 그래 차라리 지도가 있구나. 지도를 보자 차라리.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얘기해. 나는 난 다시는 강원도 강화도를 안 갈 거고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걸 내가 이번에 느꼈어. 나는 원래 역통수를 칠라 그랬거든. 그 뭐야?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월드를 가. 롯데월드를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금토일은 무조건 1차적으로 빼야 돼. 왜냐?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많이 쉬니까 롯데월드 많이 가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월화수목 중에 정해야겠구만. 월요일이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일요일까지 사람들이 일하고 월요일날 평일이니까 평일날 내가 연차를 써가지고 롯데월드 가가지고 신나게 자유이용권 그냥 뽕 뽑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갔는데 나같이 똑같이 생각한 인간들이 롯데월드에 다 몰린 거야. 그럼 그걸 이제 역통수라 그래. 내가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가지고 가면은 그날 뭔가 될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되려 오히려 일요일날 롯데월드에 사람이 제일 없는 거야. 통수에 통수인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오늘 아침에 바이크를 타고 나간 거야. 장마 끝났겠다. 오케이. 사람들 나오고 싶었겠지? 토요일 날 많이 나왔겠지? 나가서 놀았겠지? 일요일은 이제 다음날 일도 하고 그러니까 강화도로 많이들 안 넘어올 거야 생각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생각이 맞았던 거야. 출발할 때 너무 좋았어. 바람 맞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침에 딱 그 석양이래. 아침에 딱 해 딱 뜰 때쯤에 바이크 타고 막 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막 질질 쌌어. 막 다니면서 막 신음 소리 내면서 다녔어 오늘. 바이크 타면서 말이야. 엄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거의 2주 만에 탔으니까. 채팅창에서 애들이 너 왜 그러냐고 막 또라이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탔단 말이야. 2주 만에. 타가지고 가서 이제 뭐 카페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들렸다가 편의점에 갔다가 그러고 이제 먹방까지 다 하고 이제 식당까지 들렸다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 주차장에 세워놨던 바이크가 처음에는 이렇게 저 그늘에다가 세워놨는데 이제 해가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그늘 위치가 바뀐 거야. 바이크 앉자마자 씨발 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엉덩이 뜨거워갖고 디는 줄 알았어. 씨발 빨리 집에 가자. 그냥 딱 헬멧 쓰는 순간부터 막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야 야 나 아니구나. 씨발 놀래라. 됐다. 그래서 길 찾기 동막해수욕장에서 초지대교 와. 그래. 이 길이 별로 얼마 안 돼 보이는 건 사실이야. 아니야. 해안길로 갔으니까 이 길로 간 게 아니었어. 다른 경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유지를 저기 가천대학교 찍으면 되지 않을까? 경유지. 아 뭐야? 가천대학교 강화 캠퍼스. 여깄네. 여기를 딱 찍으면은 그렇지.
이게 어 뭐야 아니 왜 지 멋대로 사라져 병신 네이버 길찾기 미친 이 진짜 개쓰레기다 동화 가천 형유지 어? 아 이거 X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동화 가천 강화 아 그래 이거를 그냥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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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봐봐 여기서 밥을 내가 한 이쯤에서 먹었을 거야 이쯤에서 어 이쯤에서 밥을 먹고 그냥 쓱 왔어 어쨌건 어 화면 가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야 와 근데 세상에 동막에서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차들이 미동도 없는 거야 그 태양볕에 세상에 나 진짜 뜨거워 죽다 정말 열사병에 열사병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다니까 초등학교 때 뭐 운동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대훈아 안 보이네 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 더울 때 아무 사람이 무진장 더우면 그냥 아 덥다 하면서 이렇게 막 땀 식히고 그냥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왜야 왜 이러냐? 나 오늘 방송하기 싫어질라 그러네. 야 너 이거 왜 안 고치냐? 고쳤다 이거 발랐다니까요. 발랐어? 열이 뭐예요? 밥 발랐어요 제가. 어. 두 번 말았어요 어제 오늘. 됐어? 어. 꼽아버렸어 그냥? 네. 잘했어. 어제 꼽았어요. 아 괜찮아 얘는 게임 돌리는 것도 아닌데 뭐 야 세상에 와 여기 이쯤에서 어 초지대교 건너기 전에 이쯤에서 경찰 아저씨들이 교통 정리하고 있더라고 대훈아 꺼줘 어 코트 티셔츠야 너 한 번만 더 내 말하는 거를 막으면 갈비뼈 뜯어버린다. 어? 병신 같은 새끼. 그래서 나 진짜 아, 나 이런 경우 내가 정말 처음 느껴봐갖고 야 어떻게 아니 나 좀 뭔가 인류 혐오를 했다고 해야 되나? 어. 아 대한민국 너무 좁은데 인구도 너무 많고 차도 너무 많아. 아 와 뭔 놈의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어. 정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타노스가 옳았다. 아니 다리도 초지대교라는 이 다리를 보면은 왕복 4차선이야 뭐 편도 2차선 차선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앞에 쪽 보니까 큰 버스가 어떻게든지 끼어들려고 막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있고 빵빵빵빵 하고 있고 그런 거 서울에선 자주 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바이크를 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차 위를 보니까 차 위에 본네트 같은데 그런데 위에 막 아지랑이가 막 펴갖고 막 이렇게 그을려져 있고 사람들은 다 선글라스 쓰고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 다 쐬고 있고 그러면서 열기는 엄청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 어. 그러면서 약간 진짜 어 인류 혐오하게 되더라고. 어. 그러니까 다 개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도 없고 나름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차 사갖고 어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건데. 이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진짜 기생충이야. 어 해악이야 해악. 인간이 없어야 돼. 어 인류는 멸종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지구가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진짜 바퀴벌레 같아. 나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싫어.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인간 진짜 쓰레기 같아. 환경에 도움되는 짓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보통의 일반인들은 아무리 나라에서 권장하고 권유하고 뭐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차들이 많고 꽉 막혀갖고 일요일 날 와,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들도 그동안 장마가 너무나도 길어서 못 나갔었으니까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온 거야. 그 많은 인원이 난 다시는 강화도를 가지 않겠어. 그 아스팔트에 포트홀도 너무 많았고 도로 정리 자체가 안 돼 있어. 끄떡하면 잘하면 진짜로 막 슬립 나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반바지에다가 반팔 입고 오늘 나갔었으니 그럼에도 얼마나 더웠는데 열사병이란 게 참 무섭더라.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 그러고 막 토할 것 같아갖고 나 집에 주차장 지금 도착해갖고 주차장 내려가는데 뭐약 뭐약 하면서 계속 헛구역질하고. 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무단방당 10번 넘게 하고 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노상방뇨한 코트의 말이었습니다. 헬멧 딱 벗자마자 와 핑 돌더라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오늘부로 바이크 안 타고 게임을 좀 취미로 해서 집에 있어야겠어. 집 밖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집 밖에 나가면 그냥 개고생인 것 같아. 가장 더운 때 12시에서 한 2시 사이, 12시에서 한 4시 사이 그때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줄지 않으면 나는 안 타야겠어. 나는 이제 시즌 아웃이야. 안 탈래. 그래가지고 랄프한테도 주차장 가가지고 바이크에 있는 모든 짐들 싹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 나 오늘부터 안 타. 못 타. 왜냐면 진짜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얘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지. 그 배달하시는 분들 존경한다 진짜. 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 뭐 더운 거 알아. 이 개새끼야. 1년에 한 번씩 맨날 뭐 여름 찾아오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우린 다 맨날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땀 흘리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바이크 타보면 진짜 이게 더위 느껴지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보통 걸어 다니면 뭐 그 도보에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들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신호 받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막 정말 불판 위에 있는 것 같아. 너무 더워 너무. 그러니까 좀 1.5배 더 덥다고 보면 돼. 구라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쨌건 결론은 더 이상 못하겠다. 지지쳤어. 여름엔 타는 거 아니구나. 자꾸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 구급차가 사이렌 켜놓고 갈 때 차들 많이 비켜주잖아. 그 만약에 다쳤어, 사고가 났어, 나가야 되는데 초지대교에 차가 그렇게 막혀 있어. 그냥 진짜 인도가 인도 그냥 딱 길이가 요만해. 거기 빼고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야. 차간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그냥 팍 주차해놓은 것처럼 왕복 2차선이 그 네 줄이 전부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다쳐 바이크 타다가 다쳐갖고 구급차 타고 가야 돼. 날도 더운데 바닥에 누워있다가 사이렌 켜고 비켜달라고 해도 비킬 수가 없는 거야. 차들이 그냥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위험한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뭐 바이크 탄 사람들한테 호들갑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게임을 할 거야. 나는 게임이라는 취미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지. 어. 근데 나 많이 탔어. 사실은 나도 뭐 2월, 3월, 4월, 5월 많이 탔어. 탈 만큼 탔어. 아니 만 킬로 넘게 탔는데 뭐 2월 22일 날 바이크 뽑고 오늘 날까지 12,400km를 탔으니 얼마나 많이 탄 거야. 탈 만큼 탔어. 이제 좀 쉬자. 게임할 때 음식 나빵으로 조져주면 개꿀. 그럴라고. 그럴라고. 그래서 이제 좀 게임 방송을 좀 부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 어 바이크 방송 보면서 많이 힐링했었는데 좀 아쉽다고. 아 근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 여름에는 집에 있는 게 최고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맞아. 여름에는 안 타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열사병도 느껴보고 여러 가지 막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활동적인 하루였는데 코로나 딱 그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그래도 제일 활동적인 하루였는데 후회하진 않아. 다리가 좀 많이 타고 그랬지만 후회하진 않아. 교훈이 있으니까. 여름에 나가면은 미친 짓이다. 이제 살 뽀얘져야지 다시. 나는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지금 몇 년째 쓰는 거지? 10년 넘게 쓴 것 같은데. 내 핸드폰을 10년 넘게 쓴 것 같아 나는. 근데 번호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바꾸는 것 같아. 그냥 가끔씩 집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 그냥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러다 그냥 심심해갖고 카톡을 딱 들어갔는데 그냥 나랑 친추돼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넘겨서 보다가 프사 보고 막 이러다가 그리고 새로 프사 바뀌면은 프사나 뭐 그 뭐지? 프로필 메시지? 프로필 상태? 상매? 이런 것도 좀 바뀌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주황색으로 점 찍히잖아. 그런 거 막 보고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뇌리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검색했는데 안 나와. 알 수 없음으로 막 뜨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왜 이렇게 번호들을 많이 바꾸는 거지? 번호 하나를 쭉 길게 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들 한 번씩 있잖아. 어? 얘 요즘 뭐 하고 살지? 어? 이 형 요즘 뭐 하고 살지? 약간 이런 거. 참 생각 지들같이 하네. 이 새끼 손절당해서 물어본 거였네. 왜 이러면서. 진짜 싫다. 뭐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니들이 너무 싫고 혐오하게 된다. 아주 환멸 느껴진다. 뭔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끝까지 몰고 늘어져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 죽어라 그냥.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냥 죽어. 난 정말 니네 세대가 싫어. 아니 궁금한 애가 한 명 있었어.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나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줬던 애가 한 명 있었어.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길래. 흠이 말고. 아이, 흠이는 어제도 연락했어. 형님, 플레이리스트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아주 좋구만. 생기는 게 많고 뒤가 구린 사람들이 평소에 번호를 많이 바꾼다고.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번호 많이 바꾸는 경우는 그거 아니야? 그 여자들이 번호 많이 바꾸는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 태어나는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문자가 됐건 뭐가 됐건 나 번호 바뀌었어요 연락하실 거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거 저장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 근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또 미안한 경우가 또 있어. 뭐냐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번호를 바꿨대. 그래가지고 막 문자가 와. 그러면 누구지?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저장을 안 해버리거든 나는. 쌩깔 사람 있을 때 바꾸는 거 거진 다반사라고. 근데 쌩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차단하면 되지 않아? 그리고 프로필 비공개 눌러버리면은 끝나는 일이잖아.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인간 부류 중에 SNS에다가 그런 거 올린 애들 있잖아. 하, 배신감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다시는 안 믿는다 너희들 뭐 이러면서 주어 없이 누군가를 디스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질렸다는 듯이 그렇게 써. 그렇게 얘기... 나 그냥 말 안 할란다. 야, 말 안 할게. 그냥 뭘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너네는 다 나래. 나 그게 너무 싫다. 내가 참 좋아하는 날이 언젠 줄 알아?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방송한 날 중에 오늘이야. 웬 줄 알아? 내일이야 내일 모레 쉬거든. 뭘 얘기를 하면 가장 쓰레기 같고 가장 안 좋고 가장 뭔가 그게 정말 혐오스러운 것으로 나를 몰아가는데. 아, 나 진짜 싫다 너네가. 아,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로 왜 그래?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면 내가 진짜 기분 더러워갖고 뭘 얘기도 하기고 싶지가 않아. 재밌잖아, 시바. 아니 재밌는 걸 떠나갖고 내가 진짜 기분 더러우니까 좀 그런 걸 하지 말라니까. 어? 응?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내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해줘야겠구나. 이 BJ는 사람 취급을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구나. 이 방송은 좀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모이면은 나를 존중해달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나를 왜 존중해주지 않아요? 저를 존중해주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죠. 안 그래요? 응? 상호 간에 존중 좀 합시다. 예? 제발 채팅창에 림럽이라는 사람의 채팅을 보고 한 번씩 저 사람의 채팅이 눈에 들어오면 아, 나도 저렇게 채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고요.
님럽, 예? LIM 한글로 럽. 저 사람의 채팅이 가장 우리 방송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채팅 스타일이에요. 네. 저 사람만큼 채팅을 이쁘게 친 사람이 없어요. 가장 이로운 채팅. 예? 님럽. 우리 방송에 채팅 치는 기준은 님럽입니다. 예.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착해요. 사람이. 풍선은 안 싸도. 예? 아이고 우리 띠우 아버지. 아유 오랜만이다. 그래 그래. 아 야 너도 타지 마. 야 니도 타지 마. 형님 화풀어요. 타지 마 타지 마. 형 안 탄다 이제. 형 한 3개월 동안 봐줘할 거야. 평균 온도 12시에서 4시 사이에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형은 죽어도 바이크 안 탈 거고. 그래 아무튼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가 집에 와서 잠들고 중간에 잠깐 깼어. 오줌 싸려고. 그냥 전 이제 바이크 탄 이후로부터는 항상 날씨 어플을 깔아놔요. 아큐웨더라고.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예. 그거 이제 항상 맨 위에 상단에 떠있어. 몇도 이렇게 해가지고. 6시 52분에 잠깐 자다가 깼는데 세상에 씨발 32도야. 6시면 이제 약간 좀 일몰에 가까워져 가는 시간인데 어떻게 32도가 찍히냐고. 인천이 이 씨발 불지옥이야 지구가. 어? 죽는다니까 정말. 해가 떠갖고 중천에 떠있고 이제 딱 12시나 뭐 1-2시 방향으로 딱 이렇게 딱 그때쯤이 가장 덥잖아. 넘어가고 있는 딱 요때도 가장 더운 거야. 세상에 안 타 씨발. 왜 또 화가 났어요? 저희도 더워요. 아이 다 더운 거 알아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사삭디님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욕하는 열혈 VS 차... 욕하는 열혈이 최고지. 차 바꿔서 가을까지 봐줘보려고. 그래 너가 현명하다. 너는 가정도 있잖니. 그래 너는 가정도 있잖니. 야 가을이나 그때 나와라. 우리 타죽반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너네들도 내가 알고 있다. 7월 18일에 우리 그 오프 정모 하는 거 박투어 또 가기로. 형 면도해. 그 타죽방 지금 단톡방 멤버들도 다들 지금 뭐 방송 보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너네 7월 18일 날 월화 이렇게 연차 써가지고 다들 일 빼고 어떻게든지 같이 타보려고 계곡 가갖고 뭐 6시나 7시나 이때쯤 출발해갖고 한 4-5시간 걸려가지고 군산 가가지고 뭐 계곡 가가지고 몸에 담그려고 지금 다들 그런 계획을 짜고 머릿속으로 행복회로를 그리고 있는 걸 난 다 알고 있다. 내가 오늘 공표했듯이 나는 거기 참여를 못할 거야. 원래 사실 나 때문에 다들 모이는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월화로 잡은 거야. 내가 이제 쉬는 날이 그날이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연차 쓰고 귀엽고 타보자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오프 정모를 이번에 박투어 갔던 것처럼 또 박투어를 가기로 이제 계획을 짰단 말이야. 그게 아마 엊그저께였을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타보고 나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타면은 죽어. 난 못하겠어. 난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얘들아 나 형은 저 못하겠다. 야 우리 그냥 박투어 안 가는 거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나는 못하겠다. 난 죽어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갔다 오고 나 얘기했어. 야 또 마음 아픈 게 우리 또 단톡방 애들이 또 이렇게 써놨네. 코트와 함께 떠나는 타지마 죽어. 제2회 정기 오프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계획들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얘들아.
집에 오고 나서 내가 쓴 거 봐봐. 얘들아 나 안 탄다 이제. 오늘 나 구라 안 치고 초지대교 가기 전에 동막부터 뒤지는 줄 알았어. 10월 중순까지 바접 가자. 나 못 견디겠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 심장 두근거리고 오바이트 쏠리고 관자놀이 개 아프고 손발 저리면서 눈 감겨. 두통은 덤이야. 나 집 오면서 정말 시체 돼서 왔어. 토시도 뚫어버리는 이 더위를 봐. 7월 오프 포기하자. 구라 안 치고 여름에 새벽 4시부터 9시까지밖에 못 타. 그것도 한여름이면 더 단축될지도 몰라. 난 자신 없어. 씨발 집이 최고였어. 이렇게 보냈어. 근데 어쨌건 애들은 어쨌건 연차도 쓰고 그랬는데 너네는 가겠지. 강행군을 하겠지. 근데 지금 취소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나 빼고 어쨌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해서 한번 가보겠대. 그런 연락을 받았어. 마음은 아프지만 난 오늘 타고 느꼈어. 여름에 바이크 타면 죽는 거야. 열사병 걸려 뒤져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만 빠질게. 내가 좀 약간 멤버 격이면 나만 빠질게 얘들아 하면 되겠지. 근데 약간 어쨌건 뭐 중심이 또 나고 하니까 저기 돌아가는 게. 그런데 뭐 나 없이 강행군을 하겠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내가 전전날에 이틀 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 이틀 전에 그때 내가 어플 쓱 날씨 어플 딱 켜갖고 볼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가능하다면 참여를 하겠지만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가장 마음 편할 거야. 형은 안 간다고 생각해라 얘들아. 셀럽의 삶은 무겁군요, 코트님. 맞아요. 중압감이라는 게 있죠. 저희는 고스트라이더 즐기겠습니다, 형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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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죽어봐 한번 너네. 아이고 우리 죽다 사는 박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 많이 좋아졌네요, 형. 아픈 건 없어요. 근데 좀 약간 가래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은. 네. 근데 너네가 새벽 4시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난 합류할 의향이 있어. 새벽 4시에도 밝아.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프리카가 탤런트 컨텐츠 진행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다음 주로 그냥 미루는 게 어때요?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 해조가 100개. 아니다. 아니다. 큐큐큐큐. 좀 미루자. 왜냐면 왜 미루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컨텐츠 홍보가 1도 안 돼 있어. 다음 주에는 버스킹이랑 저 성지합 창단이랑 아프리카 갓 탤런트를 할 거야. 다음 주는 내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볼게. 다음 주로 미루자. 미뤄야 해.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면 나도 고정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 격주에 한 번이라든지. 지금 이거 컨텐츠 이거 한다?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방송하면서 매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할게. 내 컨텐츠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인데 홍보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지. 좀 더 준비해서 그렇게 할게요. 왜냐면 지금 소통을 거의 한 시간쯤 했는데 그 누구도 지금 아프리카 갓 탤런트 오늘 컨텐츠 진행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 냉정하게. 그렇다면 뭐야, 사람들 어차피 컨텐츠 하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별로 관심들이 없어. 그래서 다음 주 이게 좀 성공적으로 하려면,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100만 원의 그 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좀 더 다듬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 내가 자꾸 뭘 미루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야. 나 그래도 저번 주 일요일 날 복귀해가지고 방제가 대신데 누가 컨텐츠 하는 줄 알겠냐. 그러네. 너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드바유야. 방제? 계속 이어가줄게.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 날까지 하루 쉬고, 어쨌건 3일 3일 이렇게 해서 6일 방송을 했으니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내가 하는 컨텐츠 그리고 버스킹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다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이거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예. 알겠죠? 그렇게 하자. 방아온 100개 고맙다. 나이다? 나이다? 호아. 더워서 바이크도 안 탄다면서 버스킹은 가능하세요? 네네. 저녁에 하는 건데 뭐 그게 크게 어려울 게 있나요? 예. 네. 기다린 사람 개병신 취급하네 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총탕이? 넌 뭐 하는 새끼길래 네가 이 컨텐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어갖고 들어온 것처럼 물타기 하니? 너 뭔데? 너 뭘 준비한 거 있어? 그래서? 미루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너무 정신이 없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 사실. 지금 이거 컨텐츠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그래도 이런 뭐 좀 이런저런 컨텐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 좀 많이 도입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뽀뽀! 불만 갖지 말고 조금 예 좀 사랑으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알겠죠? 뽀뽀! 환상의 뽀뽀쇼. 뽀뽀!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환상의 포토쇼. 포토. 포토. 환상의 포토쇼. 포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저 다음 주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다음 주면은 삭발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은데 시간을 잘 배분해 갖고 좀 그렇게 좀 이끌어 가 볼게요. 알겠죠? 예, 너무 불만 갖고 막 그렇게 방송을 막 그렇게 조용기 눈빛으로 킬러조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면은 유용한 포토쇼.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 세 바퀴 조용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진짜 화가 나요. 예. 뽀또! 뽀또 귀신! 뽀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여유를 좀 저한테 좀 주세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번 6일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일요일 날 방송하는 거거든요. 직장인들한테는 금요일 불금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 내일이야 내일 모레 쉬는데 바이크도 안 타고 할 건 없어요. 사실 할 건 없는데 집에서 쉬겠죠. 개극락. 근데 나름대로 알찼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었다면 수요일 날 아쉬운 게 있었다면 수요일 날 빨리 다들 들어왔었으면 목요일까지 방송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쉰 어떤 정말 알찬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날 너무 화가 나 많이 났었어요. 너무 다들 늦게 들어오셔갖고 원래 목요일이 휴방이었는데 그거 철회하고 수요일 날 다들 너무 아쉬워해갖고 그 휴방 철회하고 일주일 동안 풀로 한번 가보자고 이제 딱 이제 예, 잘 보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날이었죠. 근데 막상 키니까 다들 너무 안 들어와 있고 내가 이 시간에 방송한다는 걸 다들 망각한 것 같아갖고 굉장히 좀 서운했었어요. 예. 일주일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프닝 때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세요? 다들 날이 서 있지? 전 이 유리병으로 머리 후려치고 싶어요. 그런 채팅 치시는 분들 보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래 승질이 나고 그래요?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막 증오를 표현하려면 쳐 기어 나가세요. 차라리 저한테 개쌍욕 받고 그냥 강퇴를 쳐 당하시고 블랙을 당하시든가 어떻게든지 저를 건들려고 하십니까? 응이가 100개 너무 고맙다. 형 콘텐츠 언제 해? 뭐라고요? 네 하는 짓이 시청자분들 날카롭게 한 것 같다고요? 강퇴 당하세요 그러면. 예. 저렇게 반란을 항상 일으키려고 하는 저런 쿠데타 세력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서 예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옳다고 봅니다. 예 저희 방송은 독재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제 방송 들어오셔갖고 좀 행복하게 시간을 좀 잘 보내고 그래 갔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독재주의 절대 아니에요. 무슨 독재주의입니까? 예. 더불어가는, 예? 세상이죠. 예. 인민주의. 인민주의예요? 맞긴 맞음. 방송을 보면 볼수록 내 성격이 점점 더러워지는 걸 느낀다고? 안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야말로 진정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여러분들 뭘 망쳤습니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인 거고 내 선택에 의해서 오로지 나의 의지로 내 방송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 오프닝 존나기네 씨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러면 채우세요 아이 그럼 채워주세요 다들 뭐 이렇게 막 영업하고 있는 식당 들어와가지고 예? 가게 내에서 담배 피고 가래침 뱉고 소주병 깨고 예? 방송 잘 보고 있는 예? 식당 안에 들어와 있는 고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왜 이렇게 가게 내에서 매점 안에서 난장 까세요? 예? 와갖고 왜 그러세요? 왜 게이지를 보세요. 그럼 빨 좀 채워주면 저도 빨리빨리 하죠. 유일하게 풍선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저는 뭐 땅 파서 방송합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싸우려고 들고 이제 블랙을 좀 할게요. 그냥 예 너무 사람들이 그 좀 증오심에 불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그런 애들은 그냥 싹 다 그냥 저 뭐 좀 블랙을 좀 할게요. 랄프야. 네. 재수 없는 새끼들은 좀 블랙해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새끼들 방치시켜 놓을 거야.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개병신 새끼들 저거. 예. 네. 나도 화나니까 이런 게. 병신 방랑자 같은 새끼들. 예. 네. 경기도서 자리 많아요. 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예. 왜 와가지고 난장 까요? 족같이. 예? 그러니까, 아우, 막 짜증나 죽게 지랄 맞게 굴잖아. 방송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으면서 저 지랄 까는 거 보면 진짜 막. 해고 싶네. 코트 형 방송 안 하면 언제 키나 기다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후려쳐대? BJ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시청자들이 화나게 만드네요. 그만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방아운 100개 넘어 고맙고 백두혈통 고정은 그니까 화합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낄놈 저 병신 새끼 저 강퇴할 거야 꺼져 아우 나도 방송에서 욕 좀 안 하고 싶다 아우 짜증나 결국은 나한테 똥 묻히네 저런 시청자들 유형이 손가락 끝에다가 똥 자기 분변 그냥 손으로 막 만지작거리고 나한테 묻히려고 막 다가오는데 막 피하다가 결국은 저한테 똥을 묻혀가고 내가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지금 왜 나를 분노하게 하지? 난 진짜 오늘 즐겁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방송 6시까지 즐겁게 방송하고 내일이야 내일모레 딱 이쁘게 쉬고 싶은데 어떻게든 나한테 분변 묻히려 그러지? 꽃에 벌이 꼬이는 거라고요? 아니 꽃에 벌이 꼬이면 좋지 저런 쇳덩굴이 새끼들이 자꾸 붙잖아요 저런 중국산 매미들이 붙잖아요 예. 제가 똥이고 똥팔이에요. 저렇게 붙는 사람들. 말 한마디 못 하는 이런 비영신. 예. 이제는 자꾸 선 넘으면은 저도 좀 예, 꿈틀해야겠네요. 이번에 좀 블랙을 좀 풀면서 좀 느꼈어요. 예. 이 새끼들은 채찍질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새끼들이구나. 예.
채찍질 안 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 대하듯이 존댓말 해주면서 막 이렇게 대우해고 해주고 그러면은 뭔가 날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구나. 지속적으로 채찍을 좀 들게요. 이번에 블랙 불린 애들 2개월 못 간다에 한 표 기읍기읍. 아니야, 난 교화시킬 수 있어. 내가 오은영 박사님이 돼줄게. 내가 닥터 오가 돼줄게.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뭔 소리니? 이거 저기다. 정수기다. 아닙니다. 정수기 위에 있는 거. 역시 오늘 역대급으로 안 채워지긴 했네. 이거 냉장고예요. 형 근데 이제 양지로 갈 거야? 양지? 음지랑 양지가 대체 뭐야? 방송하는데 아 물론 음지는 있지. 물론 음지는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음지 방송이란 여자를 섭외해서 씻고 걸고 비번방 같은 거 켜갖고 VIP방 만들어서 형이 서 있는 곳이 음지야 기읍기읍기읍 법으로 저촉되는 짓거리 제외하고 싹 다 하는 그런 게 나는 음지 방송이란 생각이 들어. 물빨 방송? 막 그런 거 약간 좀 팝콘 같은데? 뭐 그런 거? 혹은 온몸에 난 혹은 온몸에 똥문신 존나 갈겨놓고 그런 상태에서 막 온갖 쌍욕 가면서 막 후라이팬 같은 거 대가리 쳐맞고 그런 방송? 안년 나농이 저 새끼 블랙해라. 병신 같은 새끼. 뭐 그런 거.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면 양지 싹 가능. 뭐 아니면 혹은 뭐 장애들이 폐들이 뭐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욕설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방송. 세계에 들어간 이상 음지 발롱도로 타버린 거.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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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코트야 어제 재현 오빠 번호 땄어? 아니 안 땄어. 번호 교환 안 했어. 둘 다 수줍음이 많아서. 재현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수줍음이 많아 보니까. 신발장에서 갈 때 인사를 한 일곱 번 했네. 잘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나슬거리다 보니까.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씨발 일곱 번 했어. 서로 뭘 번호를 따 따기는 난 쿨한 사람이야. 사람 좋은 척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거야. 너네 그것도 좀 고쳐라. 자꾸 나가 밖에 나가서 뭐 식당 아주머니한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만약 뭐 누가 나를 알아보면은 안녕하세요 아 사진이요? 네네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좋은 척 사람 좋은 척 하는데 그 말도 그 말도 이제 그만해. 제발 하나하나씩 좀 고쳐갑시다 서로 간에. 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정치인 웃음이니 뭐니 그딴 얘기 들으면은 나는 세상을 착하게 살고 세상을 뭔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물론 저도 굉장히 어두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음지였을 때가 있었어요. 뭔가 오늘 간증하는 시간 같네. 그랬는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좀 세상을 좀 착하게 살진 못해도 어질어질하네. 오늘 키우키우키우 애들이 뭐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뺀질거리는 것 같아. 뭔가 자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걸 원하는 것 같아. 이 중국산 매미 새끼들. 선비 방송을 바랬지만 코트 부끄러워하는 거 보였는데 솔직히 오히려 좋았다. 왜 지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그러지? 개 악마 새끼들. 랄프야. 방송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라. 음지 아까 뭔가 좀 애들이 채팅 치는 게 음침하고 좀 더럽고 뭔가 좀 사람이 되게 애가 토크 나는 새끼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채팅이 있으면 바로 블랙에 나의 애저씨. 응?
응? 알겠습니다. 바로 블랙해. 바로 블랙할게. 블랙을 해, 블랙을. 좀 쳐내라니까? 날 열받게 하지 말라고, 너도. 비상, 비상. 얘 제3형을 열받게 한다니요. 아니, 너는 이걸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아니, 흐뭇하게. 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를. 왜 풀었어요, 블랙? 뭐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 예?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 문지들이 치는 애들 토크온 보고 유입된 애들이 반가이 이상일 듯 기운. 어쨌건 귀는 열려 있잖아. 기운. 어. 그래. 교화해야 돼. 어. 좀. 블랙 풀자마자 존나 고통스러워 하죠. 형이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블랙을 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 오늘 너무 더웠네요. 설빙 엄청 나왔어요. 어우 진짜? 랄프 은근히 방관하는 거 취향인 듯. 방관이 아니라요. 맞죠? 저의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랄프 왜 풀었어? 지이발 진짜 이런 시인 이발 진짜. 뭐가 안 심해? 키우 한 10명 보내야겠구만. 아 그래? 근데 가만 보면 코트 형이 시청자들 교화하려면 할수록 채팅러들이 더 악랄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내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나는 그거야. 그러니까 보면요,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양지 클라스 아닙니다. 진짜 악마는 형이야 풀었다 가렸다 풀지 말라니까. 봐봐. 나는. 그러니까 뭐 내가 개가 천선하자 뭐 이런 거창한 의미로 착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이크라는 취미가 생기면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 누구도 나 단 한 명도 나한테 시비 걸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 나쁜 말 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었고 다 막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용기를 얻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는 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착하게 살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좀 뭔가 이 활동적으로 변하면서 나도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뀐 것 같아. 집안에만 있다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음침해지고 좀 그런 게 좀 있거든. 음흉해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나가게 됐던 거고 이렇게 변화하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한테 와갖고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감사하지. 알아봐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 사람이 내 팬일지언정 뭐 한번 보고 말았던 사람일지언정 양지로 가는 게 맞는 것 그것도 그렇고 있지. 뭐 식당에서도 뭐 저 업주분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계시면 뭔가 타인한테 좀 친절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은 언제나 있었거든. 타인에게 친절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사람 좋은 척 사이코패스 아닌 척 전과 없는 척 이런 채팅들을 칠 때마다 그들의 머리가죽을 벗기고 싶어. 웃을 게 아니야. 너네 이걸 왜 웃니? 난 그들의 귀를 자르고 싶어. 음지 양지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성은 탑재하자는 거지. 징박힌 신발로 그들의 얼굴을 지지겨주고 싶어. 그만큼 화가 난다는 거야. 양지 가고 싶다며 뭘 벗겨. 야라이 개새끼야. 아니 이게 음지 멘트야? 아주 심한 말이 마렵다는 거야. 아주 심한 말이 마려. 그들이 너무 싫어. 야라이 개새끼야. 솔직히 형 욕하는 거 보고 음지라고 한다면 노인정 난 입담이라고 생각함. 그래 칼리야 고맙다. 야라이 개새끼야. 방금 좀 무서웠다고? 나도 형 그래? 방송 아니면 주변에서 순하다 착하다 소리 많이 들어 이시바라. 그래 그러니까 뭐 어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제 조금 존중을 합시다. 자꾸 뭐 착한 척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알고 보면 진짜 순한 사람이에요. 얼굴 지디긴다는 게 입담임. 코트 팬들아. 복사광아. 얘기 안 나오게 해라. 그래, 방제 좀 바꾸자. 존중, 배려, 사랑. 존중, 배려, 사랑. 존중, 배려, 사랑. 멸실, 고통, 미움. 멸실. 어, 멸실이란 단어. 야, 너 어휘력 쩐다. 오우씨. 역시 코청장가. 멸실이래. 지지기던 뭐든 형 입담이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 칼리아, 고맙다. 어, 너무 고맙다. 을 가장한 음지 디백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기회 참 고맙다. 형님 진중하게 말씀해 주시니 지금까지의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사랑합니다 형님. 그래, 내 말 한마디라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고통만 받고 자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남들에게 더 날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교화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 일곱 개 대죄네. 일곱 개 대죄. 존나 웃기네. 이거 아니야? 인간의 7대 죄악으로 만들어진 악마들, 7개의 대죄. 오만, 루시퍼. 탐욕, 마몬. 질투, 레비아탄. 분노, 사탄. 색욕, 아스모데우스. 폭식, 바알제브. 나태, 벨페고르. 세계 7대 악마. 바알제브 코트. 저거 합친 게 형이잖아. 디아블로 그 자체. 와,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위에 정점이 여깄네. 개소리들 마라. 그들의 우리 코트 형님. 여기서 만나네요. 7대 악마의 엑조디아여.
영화관 지금 뭐 볼만한 영화 내일 영화관이나 갈까? 영화 순위 탑건 볼까 그냥? 정모 안 해. 헤어질 결심도 나왔네.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매버릭, 마녀는 일단 거르고 브로커 거를 거야. 둘 다 평점 안 좋아. 이동진 씨가 만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헤어질 결심. 아 진짜? 네. 아, 역시 박찬욱이야. 각 잡고 진짜 만들면은 나는 봉준호 위급이라고 봐. 박찬욱의 그 미술 감각이랑 이 각본 능력, 이 연출 능력, 카메라 워킹은 나는 박찬욱이 훨씬 더 봉준호보다 위에 있다고 봐. 진짜 각 잡고 만들면 이동진 씨가 만점 줬을 정도라면 나름대로 영화에 식견이 있는 나라 내가 봤을 때도 한 10점 정도 줄 수 있겠구만. 아 5점이구나 만점은. 아 진짜로. 나 이거 보러 갈까? 봐야겠다. 봐야겠네. 헤어질 결심 보러 가실 아니에요. 말 안 할게요. 아니 지겨워 나도. 또 정의 콧바퀴 모두 사는 거야? 아니 지겨워 나도 말하면서. 뽀또 뽀또 고맙다 뽀또. 코 나한테 지랄을 해서 집을려나? 코지야 너가 역캠한테 가서 막 퍼주는 그런 너의 외로움과 나의 이거는 좀 다르지 않니? 나는 그저 영화 한 편 보고 깔끔하게 같이 뭐 팝콘 노나 먹으면서. 이정현도 가만 보면 인기 많은 작품 진짜 잘 고르네. 영화를. 코트 형님 오늘 발이 방송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발이 가시는 거죠? 사랑합니다. 안 가. 응 너랑 나랑 같아 급이 급해. 응 아니야 코지야. 탑건 매버릭은 봤음? 안 봤으면 꽃바라 리을 잃은 남자. 응 안 봐. 상업 영화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안 봐. 헤어질 결심 꼭 봐야겠다. 꿈꿈 갈까? 고맙다. 다컨 동영 타고 나오는 바이크 멋있던데. 가와사키 옛날 탑건 원대 나던 거. 로맨스를 왜 봐 형. 나 좀 오늘 먹방 좀 해야겠다. 뭐 시킬까요? 슥 보자. 예, 오늘은 진짜 방송 템포가 많이 느릴 거예요. 뭐 컨텐츠 바라시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빠른 템포에 예 그런 방송 컨텐츠 위주의 방송을 기대하신다면 오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안 보셔도 돼요. 맥도날드 신메뉴 리뷰 좀 해줘. 싫어요. 초밥 먹자. 휴방 전날이라고 날로 처먹노 돼지련 지존 짱짱맨. 난 널 처음 보는데?
이방인 새끼야? 저 새끼 쳐내. 병신 같은 새끼. 머저리 새끼. 죽어버려 가서. 시발놈아. 백두혈통 고정은 만세. 만만세. 초밥 야무지게 먹어주면 안 돼? 초밥? 야, 초밥은 맛있게 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상담자 코트. 맞다. 고맙다. 전에 그만 풍기고 들어가서 자라. 멀리 안 나간다. 난 이색이 때문에 육사심이 중독돼 버렸다. 맛있지? 닭도리탕 어때? 싫어. 인천 새벽에 배달 많음? 지원한 콩국수. Nope. 고춧가루 없는 거 먹어볼까? 감자탕? 찜닭? 매운 갈비? 매갈? 예, 반대. 찜닭 당면 어때? 야무지게 순살 찜닭에 납작당면 추가. 듣도 보도 못한 집들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우후죽순처럼? 한 집에서 여기저기 이거저거 막 하나보다. 이런데 잘 걸러야 돼. 보통 첫 번째로 평점을 보는 거지 이런 집은. 대하찜? 대하 버터구이. 대하 빠다구이. 형님 결국 닭 먹을 거다 하는데 황홀시키시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튀김 싫어해요. 배자랄 윤코트 디귿디귿. 대하 빠다구이 이거 하나 먹기엔 좀 너무. 근데 봉사활동 한다 했는데 언제함? 곧 한다 한 거 같은데. 곧 안 해요. 날씨 풀려야죠. 여름에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요? 같이 하자면 할 거예요?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그 뭐 연탄 날리고 뭐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날 좀 풀리면? 예, 네. 선한 영향력 한 번만 행사해봅시다, 우리. 예. 네. 어차피 다섯 명만 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날 좀 풀려야 더 잘 돕진. 형님 바로 연차대기 하겠습니다. 그 대야 빠다구이 하나만 먹기에는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대야 빠다구이. 아, 근데 대야 빠다구이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가격이. 그래, 먹지 말자. 대야 파는 곳에 볶음밥 사이드 없음? 없어요.
아, 막상 시킬 게 없는 게 참 그렇다. 뭐 하나 딱 끌리는 게 없네. 한물 보냄 먹으셈. 치킨 안 먹고 싶어요. 이거 고르는 것도 참 일이야, 일. 아베 고파, 나도 야식 시켜야지. 다들 야식들 드세요. 예. 네. 찜닭. 야, 우리 그때 먹었던 거 보쌈 남은 거 좀 있니? 있습니다. 그래? 예. 어, 회 먹을. 아, 회. 물회 어때? 아유. 식기도 아니고 뭘 그리 고민해 올 만해. 국물 닭발 조지자. 아니요, 저 정했어요. 대야 빠다 빠다 대야 먹을래요. 대야 빠다 구이. 머리랑 꼬리까지 보존하고, 예, 네, 맛있겠네. 대야 빠다 구이 먹을래요. 가리비 찜도 파네? 어우,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 샤발. 대하 빠다구이. 콩나물 대하찜? 회사, 그리고 사정. 콩나물 대하찜? 콩나물 대하찜 먹을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대하 빠다구이 먹을래요? 콩나물만 존나 많이 온다고? 거기 콩나물 대하찜이랑 소금이 맛있던데. 어? 대하 빠다구이 시키면 미니 홍합탕까지 서비스로 주네요. 난 거기서 먹어봄. 대하 빠다구이 시키면 이거저거 같이 주네. 오케이, 그럼 요거 시키지 뭐. 대하 빠다구이 하나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여기 뭐 순살 아귀찜 이런 것도 팔고 그러네. 이거저거 많이 파네요. 쭈꾸미찜 이런 것까지. 대하 빠다구이 하나 플러스 쭈꾸미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은 57,500원. 미친 씨발, 한 끼에 57,500원을 태운다고? 콩나물 대하찜 개꿀딱인디. 같이 먹으면 되지 랄프랑. 57,500원이 뭐 나쁘지 않네. 이놈 새끼가. 그건 맞아. 리뷰 서비스는 멘보샤 3개, 왕새우 튀김 2마리, 콜라 혹은 사이다 1.25리터. 셋 중에 뭐가 좋을까? 멘보샤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냉동일 거야. 멘보샤 일단 거르고. 배고픔에 속아 6만원을 쓰는 코트. 콜라 사이다가 낫겠다. 콜라 사이다가 제일 낫지. 그지? 사이다로 가자. 근데 형 정도 벌면 가격 안 보고 음식 먹어? 아니? 뭔 말이야? 시킬 때 벌벌벌벌 떨는데. 어우, 살 탄 거 봐. 오늘 그 토시 했는데도 살 탄 거 봐요, 이거. 토시를 뚫고 들어오네. 사이다 주세요. 근데 바다 1인 이상 먹으면 좀 질려. 콩나물 2인이어도 양계만은. 아니야, 콩나물은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 있잖아. 별로야. 어이고, 이건 배달비 플러스 시청료. 배달비를. 고맙다, 아이고 형아. 암튼 이건 배달비 시청료. 아유, 그래, 이거 빨리 시켜버리고 방송 잘 하면 되지 오늘. 시켰어. 결제 중. 배민 쓰면서 가장 현타 올 때가 언제야?
고르고 골라서 이거저거 막 해가지고 그래 결정했어 해가지고 결단력 있게 딱딱딱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문자로 얼마 빠져나갔습니다. 딱 떴어. 근데 한 10분 뒤에 매장 사정으로 인해서 저기 한다 혹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런다. 봐라,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걸려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실 경우 고객님의 연락처가 노출되니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네. 아, 쭈꾸미찜 할 정도의 양이 있진 않아. 내일 황홀 처먹고 자기야 코트 보냈죠. 사이다도 손님이어서. 아, 뭐 같은 가격대에 뭐 다른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니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콩나물 대하찜이 가장. 네. 아니 제가 근데 그 대하 버터구이를 시켜가지고요. 아, 버터구이 시키셔서. 예. 그러면은 23,000원 그 지금 저 쭈꾸미가 찜할 정도의 양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뭐 그냥 그 좀 비는 거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좀 넣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메인이 되는 게 양이 적어지면 다른 게 들어가더라도 그 양이 많이 적어 보여서. 가리비도 없죠. 네. 취소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아니 그 취소해주지 마시고. 네. 그 가리비 찜은 1인이 얼마예요? 1인에 20,000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 쭈꾸미 찜은 23,000원인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냥 뭐 23,000원어치 그 가리비 찜은 생각해보니까 그거 고춧가루 안 들어가고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러네. 아 그러면은 저 가리비 찜을 그냥 23,000원어치 해주세요. 아니 제가 멘보샤랑 튀김을 싫어해가지고. 아니시면 제가 가리비에 새우 좀 더 넣어가지고.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드릴게요. 네. 네네. 네. 이게 참 유도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장사하는 것도.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뭐라 그러죠? 저 랄프야? 네? 저 사업자분이라 뭐라 업주분 아니 뭐라고 콩나물 진짜 지우대가 말하는데 아니 뭐라 그러지 동만하게 오는 그 거 아니야? 개인 경고한 느낌인데 개인 사업자요?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예? 자영업자 그러지 자영업자 자영업자 개인에서 갑자기 자영업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정말 유도리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또 아닌 게 워낙 능력이 없는지 잘못같이 알아듣지 못하네 워낙 그러니까 물론 사람 보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워낙 도라이들이 많은 세상이라 예 워낙 타이는 지옥이라 이 FM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정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하고 딱 끊었는데 막상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드렸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줬는데 막상 받아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아이 사장님 아 이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진짜 이러면서 따져버리면은 서로 간에 또 불편한 일이 생겨요. 별점 테러 먹을까봐 그래요. 또 자영업자인가? 나 진짜 죽여버릴까 너네? 야 저 화살표 하는 새끼 됐잖아 랄프야. 예. 다 보내요 그냥? 쟤네들 좀 찢어줘. 하디슈 또 보내 또 가네요. 들어가고 하디슈는 강퇴하지 마. 아니 보내요. 왜 보내? 이미 블랙을 한번 당했다가 이번에 풀려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이러면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 하디슈는 한번 취소해 주지. 그래도. 아니 원래 블랙이었어요. 너 하디슈 싫어하니? 아니요. 안 싫어하는데 블랙 당한 사람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싫어요 저는. 아. 근데 블랙은 안 했어요. 강퇴만 했어요. 강퇴만 했어? 예. 그래? 알았어.
블랙은 아니고 광태만 했어. 네, 다 광태만 한 거야. 이거 광태 안 저게 하던데. 저게 레알 집 매니저지. 맛있겠다. 대하 바다구이 플러스 가리비찜 정말 맛있겠다. 맞지 랄프야? 형님 사건이나 보십시오. 대하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장내에 먹었죠? 흠이랑 먹었지. 흠이랑 셋이서. 네, 장내에 먹었을 거예요. 대하 처리였어요 그때. 정말 맛있겠다. 여름은 개 같은 게 뭔가 여름철에 먹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에 또 쇠군이랑 또 방송해야 되네. 우리 아프리카가 탤런트 폐지해야 되나? 아이고 우리 폐죽딸이 어서 오고 구파리게. 아이고 폐죽딸아 어서 온나. 정말 널 기다리고 있었어. 폐죽딸아 어서 와. 에이, 먹방 하려고. 대하 바다구이 플러스 가리비찜 대기 중 맛있겠다. 오늘 먹방도 하고 평소에 방송 패턴 흐름이랑 다르게 가야지 오늘은. 편안히 주무세요. 표장하러 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농노 형님. 네. 오늘 먹방 오슈 끝? 아니? 6시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았는데? 5시간 남았는데? 5시간 동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먹방도 하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밥 오기 전에 오슈나 조지지고 있다고? 싫어. 왠 줄 알아? 이 게이지를 좀 채워야 돼. 적어도 8,000개까지는 채워야 나도 마음이 편해. 컨텐츠를 막 하고 싶은데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면 좋잖아. 채찍질만 하지 말고. 보랑이 호지털 저 새끼 블랙해. 아이 사나사이 고맙다. 와 우리 온빵이 어제도 쌌었죠. 고맙습니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먹방지 원금. 어디서 환청이 들리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또 키도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일반 누베주의 흐름이야. 블랙 그만하라고. 뭐만 하면 다 블랙이야 라고 하는 새끼 블랙해. 사나사이 고맙다. 아, 너무 고맙다. 코트 진짜 개 노진구라고? 노진구가 저기 아니야?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안경제비? 주인공. 글마가 성격이 어떻길래? 오 300개로 펜가입 청개구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이다 안나이다. 나는 뚱경잡인데 나랑 왜 노진구랑 비교하니? 아 해조충이라고 글마가. 아 그래? 아이고 아우릴 코트가 또 십시일반으로 게이지를 또.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다 십시일반. 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고? 딸배신이 300개? 야 너 배달해서 번 돈을 나에게? 아유 몇 콜짜리니 이거? 한 5콜짜리냐? 고맙다.
만나게 먹어난 라디오 모드로 눈 감고 듣고 있어. 아이고 폐줍다리 또 오늘 고맙다 폐줍다라 급하게 많이 싸줄게. 막타는 못 참지 죽다 살은 박현 박형 처음 보네. 저는 못 참지.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에겐 내 알바비가 아깝지 않아. 편의점 알바하니? 양념 듬뿍 너무 고맙고. 아 고맙다. 다들 17반으로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자 그러면은 저 음식 오기 전까지 아 우리 장찬호가 또 100개를 나이다 아 나이다 너무 고맙다. 구원 두개제 아이고 우리 또 해조가 또 100개를 아 이렇게 다들 자발적으로 나서줄 때가 너무 좋아. 근데 이 타이밍에 지랄맞은 새끼들은 다 어? 다 들어가잖아. 주둥이 쏙 들어가고 신술쟁이 바지가 또 100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품은 안 쏘고 음침하게 숨어서 보고 있었다고? 아 자주 와. 채팅 많이 안 하더라도 품은 안 쏘고 음침하게 숨어 보고 있었어. 고맙다. 아유 다들 순식간에 이렇게 채워줬네. 코트님 하루에 만 개면은 1급 100만 원인데 그 많은 돈 갖고 뭐 하세요? 저 같은 중소 경리들은 1급 10만 원도 못 받아요. 왜 이렇게 많이 버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당신이 방송을 해보세요. 당신이 방송해보면은 아 이거 쉬운 게 아닐 거라는 걸 느낄 겁니다. 물론 처음엔 다 어렵죠.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눈 껌뻑이면서 멜론 깔짝거리고 그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그러다 잘못 들어온 시청자들하고 눈 마주치고 민망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예. 네. 그 사람 태조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나이다. 아니야, 나 첫 컨텐츠로 오쇼하지 않을 거야. 첫 컨텐츠로 오쇼 안 할 거예요. 키윽. 저 몸매 유지하기가 쉬운 줄 아나 오네. 집 전세야. 첫 컨텐츠로 오쇼 안 하고 오늘 약발방 하려고. 허허허. 천벌만 없다 진짜. 아이고 키드야 고맙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냥 이제 상생하기로 했어. 인간 쓰레기들이랑 상생하기로 했고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때그때 그들의 목을 썰기로 했어. 내가 언제 날 잡아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정원이 언젠가는 깨끗해지지 않겠어? 해충도 없어지고. 날 잡아서 하는 건 의미 없어. 계속 관리해줘야지 방은. 자, 아무튼 뭐 약발방 좀 하다가 먹방 하고 그러고 오늘 게임 방송도 해야겠다. 아이고 장찬우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다. 라디오 키고 참 매일 가지치기 하다가 진짜 가지랑 건빵만 남으면 어떻게 하죠? 특별 사면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새끼를 강퇴.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저런 새끼들은 강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새끼. 저런 새끼들을 강퇴해 버려. 꺼져 너. 약발한다고? 한 시간만 더 늦게 자야겠다.
생리하냐? 라고 하는 새끼를 강퇴해버려. 병신. 재미도 없는 새끼. 이번 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낯설어요, 코트님. 코로나 때 너무 상실감이 컸어.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데 우울증 오겠더라고. 바이크도 못하지, 나가지도 못하지, 시청자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지. 그런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 아, 보고 싶었죠, 당연히.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새끼를 강퇴해.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내 방송에. 라고 하는 새끼 잘 가. 이런 비영신. 강태랑 블랙 좀 그만 언급하세요. 코트님 예전처럼 채팅 자유롭게 못 치겠어요. 코트님 히틀러 같아요. 라고 하는 새끼 강태. 드래곤볼 400 성구 다시 모으는 중이야? 오늘 웃으면서 도끼 부리는 거 너무 좋고. 좀 정리가 좀 됐어요, 이제? 빠다 말고 버터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빠다가 버터죠.